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임은 사진만 보고 자기가 위치에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인데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몇 명이 도전했나요? 지금 233명이 도전했네요. 예, 여러분, 이 게임은 25,000점 만점이고요. 2만 점 이상 받으면 아주 잘한 겁니다. 예. 지리 감각을 키우는 데참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가족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1라운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디가 나올까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 같습니다. 도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지금 이 도로는 동서로 뻗어 있는 도로인 것 같고요. 지금 식생을 보아하니까 그렇게 북쪽이나 그렇게 남쪽은 아닌 온대지방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봅시다. 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뭔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런 거 처음 봐요, 여러분. 이렇게 가드레일이 이렇게 이런 색깔로 칠해지는 거 처음 보고, 이건 뭘까요? 애니멀 로드일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유럽 같기도 하고, 참, 알아맞히기 힘든 곳이네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표지판 같은 게 나와야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상태는 별로 좋지 않네요. 아무래도 시골길이라서 그런 거 같죠? 뭐 자동차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단서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 약간, 낮은 구름처럼 돼 있고,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아니란 얘기죠. 산길인데요. 아,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집을 보아하니 약간 터키풍? 네, 터키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들. 아, 보면 이거 그리스 정교 마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라고 써있는지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정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스 지방이라고 해도 말이 되죠. 왜냐면 이렇게 돌덩어리 산들이 있으니까요. 그쵸? 예. 아니면 알바니아 같은 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봅시다. 이거 저거죠? 끼릴 문자 같은 데인데요. 그쵸? 러시아. 러시아, 터키, 그리스. 아, 러시아 정교가 뭐구나. 저 러시아 정교이더라도 가면서 어딘지 모르겠네. 러시아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인데 너무 북쪽은 아닌 것 같죠? 우크라이나 같은 데일 수도 있고,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그리고 조금 그래도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아, 너무 넓습니다. 자, 찍어보는데. 저쪽이 러시아는 맞았는, 아, 우크라이나를 찍었군요, 저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의 남쪽, 그쵸? 저게 보로네슈라는 곳이었네요. 927km나 떨어졌어요.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 전 여기를 찍었는데 우크라이나였군요. 전 여기를 찍었는데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 예상은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러시아 어렵네요, 그쵸? 그다음에, 아, 여기 또 어딜까요? 아, 여러분, 집이 이렇게. 약간 유럽풍인 것 같습니다. 유럽풍인 것 같고요, 또. 그쵸? 유럽풍인 것 같은데, 저기, 뭐,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동차가 나와요. 지금 저기 표지판도 있고요. 표지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약간 좀 그거 같죠? 영어권 국가이고요, 그렇죠? 영어권 국가이고 산이 많네요. 콜로라도쯤 될까요? 아, 뭐 있었는데 미국인 것 같죠, 여러분? 미국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에 사막 지형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트럭 루트. 완전히 그 미국인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이런 산 지형 동부는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동부는 아니고. 남서부? 픽업 트럭이 있네요. 픽업 트럭이 많은 거 보면,
미국인 확실한 것 같고요. 뭐라고 써있냐. 센트럴 뭐라고 써있는데. 주에 표시가 나와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쵸? 뭐라고 써있나 보겠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해안 지방 같진 않고요. 그래서 보자. 침입 수도 조금 있네요. 콜로라도 같은 느낌, 콜로라도나 유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또 지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미국은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은 확실한 것 같고, 여기도 뭐 있다. 그래서 봐. 콜브란타운이 어디야? 아, 저기. 여러분. 이거 지금. 글쎄 봐. 이거 국기가. 미국 국기 맞죠? 미국. 뭐라고 써있는데. 23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찍어야 돼요. 미국의 콜로라도 이런 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콜로라도주 맞았나봐요. 콜로라도주는 맞았습니다. 맞죠? 와, 다행이다. 근데 왼쪽이었네요. 그죠? 네, 약간 유타주에 가까운, 그래, 그쪽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4208점이니까 잘 봐준 편이고요. 요즘에 미국 치리 공부를 한 보람이 있습니다. 잘 됐네요. 이거 이제 남미 같죠? 살바시옹. 남미 같은데요? 남미 같고, 지금 저거 보니까, 저 국기를 보면 칠레? 칠레 또 엄청 길지 않습니까? 칠레 같다. 자, 이 칠레 국기인 것 같아. 칠레 국기인데, 칠레가 또 엄청 길어서 이거 잘못 맞추면 또 큰일 났는데. 이거 당구장이네요. 야,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같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봐요, 여러분. 와. 야. 야, 이거 뭐 하는데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이거 무슨 화산인가 저거? 아니죠? 구름이죠? 구름. 그래서 봐. 이야, 여러분. 좀 약간 칠레 중에서도 적도에 가까운 곳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좀 위쪽이겠네요? 그죠? 좀 위쪽일 것 같고. 칠레의 저 위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딜까? 그래도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으려면, 가만있어 봐. 여기는 숲이 없네? 페루인가? 이쪽으로 가면 추워지는데? 추측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디로 잘못 찍었네, 완전히. 어딜 찍었어, 이거? 완전 지구 반대편을 찍었네. 이거 뭐야, 어디야, 이게? 필리핀이었네? 이럴수가. 완전 틀렸네요. 예, 이번 라운드에는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이었습니다. 4라운드. 딱 보아하니, 침엽수가 많네요, 그쵸? 침엽수가 많고, 이거 자동차가 뭐야, 이거? 왼쪽으로 달리는 건가, 이거?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네요. 영국령인데? 그럼 영국인가? 아, 저 번호판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번호판이. 아, 여기, 저기에 그거 있나? 저기에. 번호판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면 영국이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이. 하얀색이네.
이거 일방통행로구나. 그러면, 하얀색 나무. 그러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북유럽권인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이거 뭐야. 뭐라고 읽어요? 일 문자인가? 또 러시아인가? 또 러시아인가 보죠? 여러분, 그쵸? 러시아인 것 같고. 저 끼릴 문자죠, 이거? 아,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 무슨 토크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좀 추운 곳 같고, 그래서 보자. 이거 지금 어떻게 남북으로 뻗은 도로고, 러시아이고, 아까 전처럼,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좀 따뜻한 지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북쪽인 것 같죠? 그쵸? 한번 봅시다. 그럼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좀 북쪽일 것 같아요. 거의 뭐 시베리아 분위기인데요? 야, 이렇게 넓은 데서 어떻게 찍냐, 이거. 그래도 뭐, 이런 데까지 도로를 해놓진 않았겠지. 이쪽으로 찍어봅시다. 이쪽으로 찍어보자. 바로 바퀴 맞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여기네, 여기. 너무 넓다. 러시아네, 진짜. 야, 여러분, 이거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그쵸? 삽질하다 갈만하네요. 그쵸? 야, 엄청 넓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예. 또 침략 수림이 나왔네요. 그쵸? 저기 표지판을 봅시다, 여러분. 아, 또 러시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캐스틸라? 캐스틸라? 약간, 여러분 보시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타바스텍트 켄카. 여러분 약간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면, 모음으로 끝나는 언어, 핀란드 언어가 약간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거든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와, 여러분이 멋있다. 여러분 보세요. 야, 여러분이 무지개. 빛이는 딱 이게 절경이다, 여러분. 야, 이거 좀 감상하고 갑시다. 저는 여기 핀란드 갔고요. 뭐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핀란드 중에. 이거나 구경이나 하고 갑시다. 여러분, 와, 이거 그림 같다. 어디야,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숲이라고 그러죠. 이 나무의 껍질이 하얀색이잖아요. 이게 그 자일리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그런 나무일 겁니다. 뭐라고 하죠, 이걸? 자작나무? 아니, 뭐라 그러지? 자작나무라고 그러나? 예, 자작나무? 그 휘바 휘바 해서 핀란드에서 막그 사우나에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몸을 때리면서 사우나를 하면은, 그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죠. 아무래도 핀란드인 것 같습니다. 자. 저의 감을 한번 믿어볼까요? 그런데 핀란드인데, 핀란드 어딘지는 몰라요. 핀란드인 것 같다는 생각만 들고, 호수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 조금 침엽수가 많은 거 보니까 북쪽인 것 같고요. 이쪽인 것 같은데, 이런 데인 것 같은데, 남쪽일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남쪽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런데 혹시 모르지? 모르죠? 여기도 핀란드 자체가 꽤 북쪽이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거기에 딱 중간을 딱 찍어서 맞추면 그래도 조금 덜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죠? 핀란드였죠. 핀란드였는데, 조금 더 남쪽이었네요. 아까 전에 저 위쪽을 찍었으면 크게 틀릴 뻔했네요. 그렇죠? 여기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정 모르겠다, 나라만 알겠다 할 때는 역시 이렇게 딱 해서 중간을 딱 찍는 게 제일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핀란드 지명은요, 이렇게 다 모음으로 끝나는 걸볼수 있죠? 이거를 개방음절로 끝나는 건데, 그거 특이해요. 핀란드 언어가 좀 다른 데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그 모음 말고도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뭐 무슨 크라든지 뭐 드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끝나는데, 맞습니다. 재밌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맞아, 한 라운드 더 남았나?
13,547점이네요. 야, 좀,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서 이거 틀린 거, 이거, 저기, 뭐지, 필리핀을 칠레로 찍어버렸네요. 근데 필리핀 국기를 칠레 국기도 잘못 봐가지고, 이게 크게 틀려가지고, 그다음 이거랑 러시아랑, 그죠? 그래서 점수를 많이 못 땄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나아져야 될 텐데, 실력이. 별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리 공부를 좀더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